기억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그 기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강연을 통해서 꼭 기억만이 아니라 그 뇌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더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생기려면은 우선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학습이라는 것은 그 우리 외부 환경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우리 뇌에 받아들이는 습득하는 과정을 우리가 배움, 학습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정보를 잘 저장하고 또 필요할 때 그걸 다시 꺼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기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기억이 없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사람도 못 알아보고 말도 못할 것이며 심지어 걷지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걸음도 걸음마도 사실 태어나서 배운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 강의는 여기서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해야 될 그 멘트 다 잊어버리니까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사항이 있습니다. 뇌는 기본적으로 전기와 화학의 기관이다 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특정 부위를 여기서 아까 지적했듯이 특정 부위를 인위적으로 전기나 화학 물질로 건드리면 그 부위가 갖는 독특한 인지 기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화면을 본다든지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여러분 뇌에서는 그 중요한 부위에서 특정한 부위에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또 화학 물질이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자, 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뇌를 자른 단면의 모습인데요. 이 쭈글쭈글 뭐 주름이 져 있습니다만 이 바깥 부분이 좀 누렇다 그래서 회질이라고도 하고요. 심피질에 해당되는 껍질에 해당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신경세포 뉴런이라고도 하죠. 뉴런이 잔뜩 들어 있죠. 우리 사람 내에서는 천억 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하얗다 그래서 이 백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신경섬유, 어떻게 보면 전선이라든지 광 케이블과 같이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매체로 차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기억은 어디에 저장될 것인가? 예, 기억 저장은 뉴런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이런 USB처럼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파일을 저장한다든지 기억 저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억은 이런 그 컴퓨터와 달리 여러 영역에 우리 뇌 여러 영역에 분산돼서 저장되고요. 그리고 컴퓨터처럼 기억이 저장되는 장소가 하나 딱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군데 분산 저장되면서 그리고 정보가 처리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 그 저장된다라는 것이 컴퓨터와 뇌가 갖는 그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 저장과 관련된 그 뇌 조직으로서 그 해마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해마 구조로 보여주고 있는데 해마 속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수히 많은 뉴런들이 있죠. 그리고 피라미드 세포라고 하는 이런 그 신경세포들이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빽빽하게 들어있는데 자, 여기에서도 기억 저장과 관련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뉴런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열심히 이 순간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뉴런들도 숨을 쉬고 있죠. 전극을 뉴런에게 삽입하면은 그 숨소리, 그 뉴런이 만들어낸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활동전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런 그 비슷한 화면을 여러분 뭐 영화라든지 특히 중환자실 같은 데서 보셨을 줄 압니다. 심전도라 그러죠, EKG. 뉴런이 내는 이런 그 신호인데요. 모르스 부호 같은 그런 신호죠. 스파이크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심장에서도 똑같은 이런 신호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단 차이는 심근세포들은 이 동시에 모든 세포들이 이런 그 활동전이 스파이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심장에 이렇게 박동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뇌에서는 이 세포들이 제각각 그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지금 뇌의 상태에 따라서 저처럼 이렇게 긴장된 상황에서 뇌들이 활동하는
그 연주하는 그 노래 소리와 또 그 슬플 때, 그러니까 편안할 때 뇌세포들이 만들어내는 그 음악 소리가 다른 것이죠. 즉 심장이 합창곡을 연주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한다면은 뇌세포는 다양한 악기들이 어우러지는 그 교향곡을 연주하는 그런 그 오케스트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뉴런과 뉴런이 만나는 이 연결부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를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한번 그 그림을 그 그려보았는데요. 자, 이건 그 3차원적으로 그림을 그린 거고요. 그래서 시냅스 말단과 또 이 부분은 그 시냅스 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세포의 양극단이 만나서 소위 시냅스를 만들게 되는 거죠. 크기는 매우 작습니다. 100만 분의 1 미터 정도 되는 그런 크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저희 여러분 잘 아시는 유산균이라든지 대장균과 같은 세균과 같은 그런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시냅스 말단을 보게 되면은 이 비눗방울처럼 보이는데 이게 소포라 그러는데요. 이 안에 그 화학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뇌에 존재하는 그 흥분성 시냅스에 존재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 글루타메이트, 우리말로는 글루탐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화학 구조식인데요. 다름 아닌 여러분 조미료 성분입니다. MSG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뇌는 화학 기관이죠, 전기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조미료가 이렇게 흘러 나옵니다. 시냅스 틈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그 시냅스 가시에는 이 수용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 수용체는 그 건전지에, 그러니까 전기를 만드는 이 배터리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전지를 켜기 위해서는 이 글루탐산이 가서 붙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동전지가 도달하게 되면은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고 그럼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면은 다시 전기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뇌는 전기와 화학기관이다. 뇌에는 이런 그 전기를 전달하는 그런 흥분성의 시냅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기 발생을 억압하는, 억제하는 억제성 시냅스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신경전달물질로서 이 GABA라는 물질이 사용됩니다. 아마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구조가 상당히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촌지간인데요. 이 글루탐산에서의 카복실기가 빠지면은 바로 가바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는 전기를 만들어내고 하나는 전기를 억제하고, 예. 그 유사한 구조지만은 정반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가면은 교통신호 빨간불에 서고 파란불이면 가는 것처럼, 그리고 음과 양의 그런 이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뇌에서는 이런 억제성 시냅스와 흥분성 시냅스가 균형을 맞춰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 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과학자들이 알아낸 사실인데 학습에 의해서 이런 가시의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이런 변형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즉 오늘의 키포인트인데 학습에 의해서 시냅스의 연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끊어지기도 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또 강화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뉴런에서 수상돌기 모습을 고속으로 재생한 그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 시냅스 가시들인데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죠. 근데 이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자, 이런 그 가시의 그 탄력성이, 변형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냅스 가시의 구조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짐작하고 계실 텐데 그렇습니다. 기억 때문에 그렇죠. 학습을 통해서 기억이 이루어질 때 자, 이런 그 가시의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시냅스가 변하는 현상을 학문적인 용어로서 시냅스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20세기 초에 라모니 카르라든지 중반에 도널드 헵과 같은 분들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제한되는 바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험적으로 밝혀진 것은 현대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시냅스 가소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강연 아마 중간쯤에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기억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술 기억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비서술 기억입니다. 서술 기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말로 서술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뭐 강연 장면을 얘기한다든지 책을 읽거나 영화로 보고 나서 그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는, 자, 이런 그 기억들인데 반드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안 계십니다만 조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강의 내용 절대 학습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 영화 한번 보면 그 스토리 다 알잖아요. 여러 번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습득에 굉장히 그 용이한 그런 점이 있지만은 다소 왜곡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비서술 기억 같은 경우에는 그 의식이 없더라도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억 형태를, 말이 필요 없는 기억, 우리 몸에 밴 습관이라든지 뭐 악기 연주라든지 운동 기술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이게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암묵 기억이라고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사실 그 배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신 오래 가긴 하죠. 만약 우리가 그 홈런 치는, 만약 축구공 차는 것을 한번 들어서 다 그 잘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우리 앉아 있을 게 아니라 프리미어 리그라든지 메이저 리그로 다 가서 예, 그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운동 선수들이 될 수도 있겠죠. 예. 배우기는 어렵지만은 반복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은 오래 가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 이외에도 뭐 고전적 조건화라든지 그다음 정서 기억 등의 무의식 기억에 그 포함되는 범주가 되고요. 이런 기억들을 저장하는 그 뇌에서의 위치는 다릅니다. 잠깐 소개해드린 바 있는 해마를 포함한 내축 뒤엽이 서술 기억을 관장하고요. 그다음에 기저핵이라든지 손해 등이 운동 기술과 관련되는 그 운동 기억을 담당하는데, 오늘 그 저기 패널로 참여하시는 그 김상정 교수께서 이 손해와 관련된 그런 운동 기억에 대한 그 연구를 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다음 편도 등에 의해서, 편도체 등에 의해서 정서 기억이 그 관장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해마가 손상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해마가 손상된 환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HM으로 알려진 그 헨리 몰레이슨과 같은 그런 그 환자는 많은 학자들이 그 연구 대상이기도 했는데요. 또 여러 영화의 소재가 돼서 꽤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HM은 그 간질이 심해서 이 수술을 통해서 이 해마가 보니까 간질을 일으키는 게 병수로 확인돼서 20대 중반에 이렇게 내축 해마를 포함한 내축 뒤엽을 수술을 했습니다. 자, 해마 사람의 해마의 모습인데 바다에 있는 해마와 너무 모습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히포캠퍼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해마가 포함된 내축 뒤엽이 손상된 HM은 새로운 서술 기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들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근데 HM이 수술한 뒤에 특별한 그 기억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그 처음 알아낸 학자가 브렌다 밀러라는 분인데요. HM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발견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된 서술 기억들은 온전합니다. 즉 부모 얼굴은 잘 기억해도 그 담당 의사의 얼굴은 매일 보면서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HM이 운동 기술을 배우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수술 뒤에 탁구를 배웠는데 괜히 잘 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탁구를 배웠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선천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 기억이 이루어지는 그 단계를 그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코를 통해서 여러 정보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주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단기 기억이 되고요. 근데 단기 기억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방 잊혀집니다. 이게 오래가는 그 기억이 되기 위해서는 이 경화 과정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경화, 컨솔리데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기억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파괴되지 않고 단단하게 굳어지는 그런 과정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기억이 장기 기억이 되는 것이고, 장기 기억으로 잘 보관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단서가 주어지게 되게 되면은 그 기억을 회상하고, 그 회상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뒷정리를 잘 해줘야 돼요. 즉 재경화 현상이 다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기억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랍에서 뭐 가위를 꺼낸다든지 해서 썼다가 그냥 책상에 두게 되게 되면은 뭐 동생이 와서 그거를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다시 원래 위치에 놓지 않게 되게 되면은 기억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아마 지금까지 강의 내용을 잘 들으신 분께서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강연자가 처음에는 우리 뇌는 그 신피질에 여기저기에 이렇게 흩어져서 분산돼서 저장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또 중간에는 해마가 기억 저장이 굉장히 중요한 구조라고 했는데, 그럼 그 둘 간의 관계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단기기억이 장기기억으로 될 때는 처음에는 해마에 잠시 보관되어 있다가 오래가는 그런 그 딱딱히 굳어지는 그런 기억이 되기 위해서는 신피질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마와 신피질 간에 부단히 그래서 그 의사소통, 크로스톡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그 수면 과정 중에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기억을 오래 머물게 하는 데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요즘 그 은행 보면은 한 몇 시쯤 문 닫습니까? 한 4시 반쯤 일단 셔터는 내리죠. 근데 그 셔터를 내린다고 해서 은행이 업무가 다 마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는 그날 있었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숫자를 맞춰놓고 그다음에 그 들어온 돈은 뭐 금고에 와서 잘 보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그런 과정에 우리 뇌에서도 하루 동안에 벌어진 여러 가지 습득된 정보들을 잘 정리해서 잘 보관하는 그런 과정이 그 수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그 경화 과정은 시냅스 수준에서도 일어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그 시냅스 가수성이 이 장기 강화, 영어로 그 LTP, Long Term Potential인데요.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냅스를 보고 있고요. 시냅스에서 정보 처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이게 정보가 흐르고 있죠.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괜히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어요. 중요한 정보가 들어올 때는 이렇게 전기의 흐름이 매우 빨라집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게 되면 이 정보가 괜히 중요한 것이라면 이 시냅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long-term potentiation, 장기 강화, 줄여서 LTP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분자 수준에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시냅스 말단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을 갖고 있는 시냅스 소포인데요. 자, 글루탐산, 아까 제가 조미료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시냅스 틈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그 글루탐산 수용체들이 있는데요. 결합해서 이 하나의 그 건전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이렇게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양이온이 들어오면서 전류가 형성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글루탐산 양이 동일하게 양이 분비되더라도 여기서 만들어지는 전류의 양은 장기 강화가 됐을 때 시냅스가 좋아졌을 때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전류 흐름이 신호 전달이 더 빠른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시냅스 크기도 이 시냅스 가시의 크기도 더 두툼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그 시냅스 강화라는 그런 현상입니다.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분자적인 현상이 있지만은 시냅스를 많이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 정보 처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시냅스가 커진다. 우리가 그 근육도 여러 번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뇌도 특정한 부위를 자주 쓰면은 그 회로가 발달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각각의 시스템을 우리가 좀더 확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은 어떤 신경 네트워크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빨갛게 표시된 것들이 시냅스를 나타내는데 큰 원은 강한 시냅스, 작은 원은 약한 시냅스, 아예 없는 경우는 시냅스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과 침팬지 뇌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물론 이거는 그 도식적으로 그린 겁니다만은 이런 그 시냅스 패턴이 많이 다르죠. 유전적 차이에 의해서 시냅스에 이런 그 연결된 네트워크가 다르기 때문에 인간과 침팬지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만약 사람끼리 비교하면 어떨까요? 우리 뇌에는 천조가 되는 무수히 많은 시냅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종류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김마무개, 이마무개 이렇게 써놨습니다만은 거의 다 비슷하지만은 침팬지와 달리 거의 다 서로 비슷하지만은 자, 이런 시냅스는 여기서는 큰데 여기는 작고요. 대신 여기서는 또 다른 게 시냅스가 있고. 자, 그래서 각자 뇌의 그 정보 처리 방식이라든지
생각하는 방식, 행동 양식이 달라지는 것은 바로 이런 그 시냅스 패턴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냅스에 의해서 개인의 성격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주장은 조셉 루드 박사에 의해서 자세히 제안이 됐고요. 그래서 시냅스 변화는 기억을 만들어내고 자아나 정체성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You are your synapses라는 게 이분이 오래전에 했던 얘기인데요. 나쁜 기억을 잊지 못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기억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분은 로널드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인데요. 83살에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숨기지 않고 공개를 했어요. 대국민 라디오 방송을 합니다. 치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그런 목적이었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사라졌죠. 더 이상 대중 앞에 나서지 않았는데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치욕까지도 꺼리낌 없이 노출시켰던 이런 지도자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은 손이나 얼굴에 이게 점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뇌 속에도 무수히 많은 반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플라크라든지 그다음 성이 엉킴이라든지 이런 반점들이 우리 뇌 속에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냅스를 괴롭힙니다. 시냅스를 작동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치매 걸리게 되면은 세포들이 죽기 전에 시냅스 가수성에 먼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걸 기억하지도 못하고 또 저장됐던 그런 기억을 인출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시냅스 가수성은 이렇게 치매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울증이라든지 마약 중독이라든지 자폐도 이런 시냅스 가수성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난치성 신경질환, 정신질환을 규명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법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 결국 신경과학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억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한테? 우리는 스스로를 자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각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어제 잠들기 전에 내 모습과 오늘 깨어났을 때의 내 모습, 이게 같은 존재, 같은 자아라는 소위 동일성, 일관성 있는 자아, 지금 나는 누구이고 이름이 무엇이고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기억은 우리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기억이 없다면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는 없습니다. 오로지 현재만 있을 뿐이죠. 따라서 기억은 자아를 지켜주는 중요한 뇌 기능이자 자아를 형성하는 자아의 본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인용된 문구는 평생 기억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하셨고 제 은사님이기도 한 에릭 캔델 교수님인데요. 우리가 우린 이유는 우리가 배우고 기억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끝으로 인용하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